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 네, 시작 야고바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옆에 있는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축복. 자 이, 삼셀 나라 살릴 선교사입니다. 어, 뭐 하는데? <laughs> 하세요. 이거,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입으로 고백하고 축복할 때, 이게 영이 삽니다. 그게 영적 비밀이에요. 다시 합니다. 당신은 2, 3, 7, 5천 용족 살리 성교사입니다. 이 대구의 틀을 빨리 깨야 돼. 랩넌트들 대구 스타일을 없습니다. 수에벨때 우리 목사님, 김사일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대구 스타일. 뭐 부끄러운데요. 그런 거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또 23지 5천정조 빙고 살리는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뒤쪽 넘어가서 이번 주 해야 될 찬양입니다. 우리 428장이거든요. 자 우리 뒤쪽. 오늘 안, 안 봤던 랩노트들까지 많이 나왔네요. 반갑습니다. 자, 어, 428장 제목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영혼에 다시 시작.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엄청 뜨겁겠죠? 근데 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삽니다. 자, 가사 1절부터 4절까지 허리 피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빛더 빛나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사 다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하실 때그 내게 기들고 주네 꽃 피네 4절.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 주시네. 아멘. 오늘 따라합니다. 내 영혼에. 다시 따라합니다. 내 영혼에.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의 빛이 활짝 비춰지게 하옵소서. 오늘 그리소의 빛이 비춰지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이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이 예배는 보자를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금요 예배 때 예배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은 내일부터 예배가 달라질 겁니다. 목사님 메시지 주셨죠? 예배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배 이 예배할 때 보좌를 움직이는 보좌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공급해 주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언제라고요? 예배 따라합니다. 내 영혼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쳐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 마음으로 오늘 초등부 예배부터 2부 예배, 또 선교 포럼 그리고 오후 예배까지 내 영혼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합니다. 다시 내 가정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는 예배 시간. 지금 기도하는 거. 예요 입을 열어서 고백할 때 내가 말한 대로 됩니다. 자, 따라 합니다. 내 영혼에, 내 가정에, 내 학교에, 내 직장에, 그리소의 빛이 예배하는 시간에 비춰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회의가 예배라고 오늘 새벽에 말씀하셨고요. 지구상에 가장 필요한 모임이 예배라고 하셨어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회의가 예배고요. 지구상에 가장 필요한 모임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통해서 모든 답을 내리면 그 랩넌트는 성공한 거예요. 한주한주 한주 주시는 강단의 말씀 통하여서 답 내리면 그 인생은 전도자의 인생으로 쓰임받습니다. 자, 우리, 내 영혼의 햇빛 빛이니. 무슨 빛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빛. 그거 비춰지면 끝납니다. 빛이 비추는데 어둠이 있을 수 있어요. 어둠하고 빛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빛 비추는 순간에 사단이 떠나갑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는데 영적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는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는데 귀신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따라 합니다. 그리스의 빛이 지금 이 시간 선교사님에게 그리고 2, 3, 7 나라에 비춰지게 하옵소서 오늘 그 마음 가지고 예배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교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라 내가 예배하는 순간에 그 선교지에 보자의 축복이며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나라, 좀 이따가 쓸 건데 그 나라의 미국의, 중남미의,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현장의 보좌의 축복이에 이거는 누구만 아는 줄 알아요? 불신자들이 압니까? 복은 모르는 대통령? 몰라요 영적인 비밀,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만이 그걸 알아요 그걸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이 응답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 428장에 자, 우리 2절 하겠습니다. 2절. 우리 아까 찬양팀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찬양하는 그 순간부터 예배 시작입니다. 장로님과 전도사님 나와서 메시지 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자, 2절 가사 보면서 다시 찬양합니다. 내 영혼에 뭐 있으니 누구를 찬양한다고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찬양할 때 누가 기이으신다고요주 주님께서 내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귀를 기울이고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의 상황과 다 아십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다 듣고 있습니다. 필요한 거다 알고 계십니다. 2절, 2절 부릅니다. 시작. 내 영혼 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기를 기울이시사 다고 계신에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올때 나의 영혼 기쁘다. 사절,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넘치네 주 복을 주시고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저희 밑에 기도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통해 최고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옵소서. 주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과 천사들을 총동원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이고, 2375천의 현장이라 하셨습니다. 그리스의 빛으로 학교와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영적인 힘을 얻는 새로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시간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10월 렘넌트 데이에서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뭐라 하셨냐? 들실 때 들숨에는 뭐라 하셨죠?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하고요. 날숨 숨을 내쉴 때는 모든 만남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로 축복하라. 10월 램넌트 대회에서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상황과 조건과 어려움이 안 느껴질 정도입니다. 뭐라고요? 모든 상황과 조건과 상황이 아, 만남이 안 느껴질 어려움이 안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대로 얘기했어요. 어려움이 안 느껴질 정도로. 자 크로스비는 어, 찬양이 있는데요. 태어나서 생후 5개월 만에 두 눈을 잃었어요. 보이지, 보이지 않는 않고, 들리지 않고, 한다는 그 고통이 엄청나게 커요. 여러분들,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 큽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이 크로스비가 뭐죠? 눈이 안 보이고 어려운 상황을 그 상황에 빠져 죽었던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상황 조건이 안 느껴질 만큼 뭘 누렸냐? 하나님의 은혜, 그 보자를 누렸습니다. 크로스비가. 눈이 안 보이는 것이 내게 문제가 안될 정도로 그걸 누렸습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찬송 시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찬송가에 실려진 찬송시 가사들을 보면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양했다니까 찬양 눈안 보이는 그 상황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놀렸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겠어요 눈도 안 보이고 어 우리 랩몬트들 학교 가면은 몸이 불편하거나 이런 아이들 도와줍니까? 요새는 안 도와주더라고요. 그런 애들 있으면 놀립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몸이 불편한 그런 아이들하고 안 놉니다. 엄마들도 놀지 마라 그래요. 지금 그만큼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크로스비는 눈안 보이는 그 상황이요. 집도 엄청 어려웠었어요. 가난하고 어려웠었어요. 근데그 상황에서 뭐죠? 어려움이 안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 함께하심,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램넌트들 이번 10월달 램넌트데이 메시지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로 나에게 충만 개 없어서 요 비밀 누리고 있으면 어느 정도라고요 하 어려움이 안 느껴질 정도로 하면 됩니다. 언약 붙잡으면 돼요. 크로스비 눈안 보이는 아주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꼭 잊지 말고 이 비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이사야서 6장 13절 이사야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이사야선 지자가 뭐라고 예언하느냐.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그루터기 언약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렵고 망하는 것 같아도 망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은 랩넌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랩넌트데이때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따라합니다. 이이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합니다. 이 기도문 그대로예요.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랩넌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 맞다 하나님이 랩넌트를 위해서 모든 것 준비하셨어 제가 요거 읽는데 모든 걱정 끝났어요 하나님이 망한다 했지만 그리 턱이 준비해놓겠다 그리고 이사에서 7장 14절에 뭐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그 이름을 임마누엘 임만누엘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고백했고요. 2사에서 40장 오늘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 위에 성경구절 있죠. 요거 읽습니다. 요 위에 어 2사에서 40장 31절. 어 제일 위에 칸에 치유섬이 지도자 밑에 밑에. 시작. 오직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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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하지 않는 그 비밀 얘기했거든요. 뭐할때 오직 여호와를 악마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난 주 얘기했죠. 오직 주를 바라볼 때 이번 주에. 랩넌트지교에서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있어야 돼. 그랩넌트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데 그랩넌트한테 주를 바라보는 시간이 있으면 반드시 성공해. 그 옆에 있는 권사님이 너 주를 바라보는 시간이 있어 하니까 학원 너무 많대요. 학원 너무 많다 하던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요 시간 타임이 있으면 반드시 성공해요. 그리고요, 뭐라고 고백했냐? 이사에서 60장 1절에도 이게 다 지금 우리 이번 주쓸 성구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렘넌트 일어날 것을 얘기했고요. 62장에 내가 너를 뭘로 세웠다고요? 바수꾼으로 세웠다. 따라합니다. 영적 바수꾼. 따라합니다.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영적 바수꾼 아시겠죠?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고 쉬지 말고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예성아 뭐죠? 영적 바수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뭘 하셨냐? 10월달에 뭐라고 메시지 하셨냐? 따라합니다 2 4 행복! 따라합니다. 24 행복! 24 감사! 요거를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24 행복, 감사를 누리면 뭐가 나타나죠? 내 현장에 능력 나타나요. 능력 나타나요. 하, 능력을 보여야겠다, 짠! 하고 능력을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하고 감사하면 능력 나타납니다. 내 능력 아이고, 하나님 능력 나타나요. 그래서 그 축복을 이번 주에 누리는 데요. 자, 잘 보겠습니다. 이제 본론 합니다. 본론. 본론 뭐냐? 아까 앞에 그 앞에 봅니다. 1번, 뭐죠? 오케이. 말씀 편집. 각인, 딱 하나 따라 합니다. 각인 바꾸기. 요거를 초등학교 때 계속 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각인 바꾸기 내 네, 각인을 바꾸는 이 시간이 편집돼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이 들수록 학년 올라갈수록 숨기지만 어느 날 나타나요 따라합니다 각인 바꾸기 우리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하는 시간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이 뭐냐 따라합니다 기도 설계 피타임. 따라합니다. 피타임. 피타임이에요. 몸피고 파이가 파워입니다. 아멘. 파워. 힘을 얻는 이 시간 있어야 돼요. 오늘 새벽에 얘기하신 무슨 기도야? 목사님 오늘 새벽에 얘기하신 무슨 기도? 남은 자의 기도예요. 요게 피타임입니다. 뭘 아셨죠? 혼자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있어야 되는데 새벽기도 나와서 해라 필요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남은 자의 기도입니다 꼭 오늘 가셔서 새벽기도 메시지 들으셔야 돼요 1번 따라합니다 남은 자의 기도 요게 원단 1강입니다 알겠죠? 남은 자의 기도 내가 요 힘을 얻고 많은 시간 따라합니다 H는 뭘까요? 달랍니다. 힐링. 치유받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렘넌트들 요 시간 가져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 렘넌트다 하고 요거 한 번만 가지시면 됩니다. 한 번만. 렘넌트 때한번한거 평생 가요. 렘넌트 때한번 내가 반 애들하고 팀 사역하면서 요거 했는데 이 아이의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근데요. 렘넌트 때한건 그래요. 근데 어른들은 좀 다릅니다. 근데 렘런트 때는 따라 합니다. 렘런트 때한번한개 평생 간다. 그걸 팀사역 때 해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팀사역 가실 때 그냥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문 읽고 성구 읽고 성경 말씀 읽고 그거 할때 그거 할때 많이 치유되고 삶이 됩니다. 자료 뭐 상담? 죄송합니다. 말씀 들어갈 때 삽니다. 그래서 요 타임을 팀 사요 가실 때 내가 우리 반 아이들 한 명이라도 붙잡고 하시면 삽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러면 무한한 축복을 누리는 그걸 해야 되는데요. 그게 뭐죠? 보자. 시공간 보자. 시공간 237인데 요거는요 뭐할때 일어난다 했죠 예배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하는 시간 반드시 있어야 돼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혹은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청년 때이 시간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보겠습니다. 어, 영적 비밀을 소유한 랩런트입니다. 자,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요, 영적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불신자들 모릅니다. 뭐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입니다. 요걸 잘 들으세요. 그리고 잘 듣고 만나는 친구, 전도세상자에게 반드시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 구원의 길할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삼상에 올라가기 전에 구원의 길. 예전에 어저께 어떤 그 오랫동안 랩던드 사역하신 우리 전도사님 만났는데 그 옛날에 그 어떤 목사님 계실 때는 하루에 복음 구원의 길 다섯 번씩 써가지고 올리는 게그 미션이었대. 매일 다섯 번. 그러면 이제. 그 다섯 번씩 써 가지고 오면 교회 오면 또누 어떤 권사님 검사하고 그럼 체크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막 학교에 일어났던 모든 사역들 컴퓨터로 쳐가 목사님 드리고 매일 올리고 막 이런 식으로 했다 하던데 반드시 랩넌트들내 옆에 있는 친구한테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돼. 자, 손 들어 봅니다. 내가 내 친구한테 복음 전해 봤다. 세미 전에 봤어. 자, 봅시다. 따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 만드셨어요. 간단하게 합니다. 3분만 해도 돼. 1분만 해도 돼. 전우산이 오늘 새벽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택시를 탔는데, 차가 없어서 택시를 탔는데, 그분이 저한테, 아, 내가 이 얘기 한번 해도 되겠냐고. 아 내가 이런 얘기를 아가씨한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얘기 해도 되겠냐 하더라고요 아예 하십시오 했는데 우리 집에는 세 명이 있대요 형제가 세 명인데 첫째 둘째는 교회를 다닌대요 근데 적당하게 믿는데요 적당하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셋째가 있는데 이상하더래요 막 계속 교회 가자고 고 교회 안 가면 죽는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이단 종교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저한테 막, 막 뒤에 타고 있는데 새벽에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데, 전선생 복음 전했어요. 자, 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인간 만드셨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뭘로 만드셨죠? 하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 그래서 친구들한테 얘기합니다. 물고기 어디 사노? 물고기 어디 사노 어디 사노 물에 살아 근데 어떤 애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항에 있어요 어항에 우리집에 어항에 물고기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 형제으로 지은 받았는데 하나님 떠나게 됐어 왜 떠나게 됐죠? 창세기 3장에 아단과 하와 아단과 하와가 이 선악과 먹고 하나님 떠나게 됐는데 속인 존재가 있어요 누구죠? 이 얘기를 오늘 하는데 아저씨가 알아듣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 이 얘기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이단의 영에 사로잡히게 하는 귀신이 있다고.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듣는데요. 가족이. 어떻게 하죠? 귀신이, 사단이 못 듣게 합니다. 자, 우리 여기 본당에 예배 드릴 때잘 보세요. 그리스도 이거 못 듣게 합니다. 이 녹취하잖아요. 녹취하다 보면. 녹취를 하는데 그리스도만 빼고 녹취해요. 그리고 목사님이 메시지 하십니다. 그리스도만 빼고 들어요. 뭐 열심히 해라, 잘 살아라, 뭐 새벽 기도 나와라, 이런 거. 왜 같이 앉아있는데 못 듣죠? 누가 못 듣게 하죠? 사단이 있습니다. 이 존재가 있어. 근데 하나 만날 길이 있다. 열심히 돈으로 착하게 노력해서 아닙니다, 아저씨. 아저씨 돈 내고 믿고 여기 이단 종교는 어떻게 하냐 시험 쳐야지 된. 시험 쳐야지 된대요. 시험 쳐야지 뭔지 알겠죠? 시험 쳐야지 믿는데요. 그리고 그한 사람을 데리고 와야지 내가 더 좋은데 갈수 있대요.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집에 있는 재산 다 갖고 오라 그런데요. 재산 다 내라. 그렇게 해서 하나 믿나요? 아니에요. 우리 레너드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뭐죠?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의 이름의 뜻이 구원자입니다, 아저씨. 예수의 이름의 뜻이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아저씨.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고요.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요. 참 왕으로 오셔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사단. 우리 가정을 아저씨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 꺾으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아저씨 예수님을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세요. 예수님,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오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저씨가 "아, 그러면 내가 마음으로..."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더라고요. 랩몬들요 비밀이에요. 뭐죠? 창생 1장에 27절에 하나의 형상 요 엄청난 거예요. 요거 몰라서 다 고통당하죠. 2장 7, 7절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니라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 참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영혼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죠?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 살아요. 따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living and active. 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삽니다. 그 말씀 붙잡으면. 자, 2번. 잘 보세요. 여기에서부터 메인입니다. 2번. 뭐냐? 따라 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요게 아주 중요해요 이거는 시당에 10가지 발판 중에 하나죠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예요 랩넌트들 오늘 선교대회 있습니다 하나 선교대회 237나라 오촌종족 살릴 여러분들로 불러주셨는데 나의 237 오촌종족은 어디입니까? 나의 237나라 나의 선교지는 따라합니다 가정 우리 집입니다 우리 집 우리 집, 우리 후대, 그리고 딸합니다. 나 자신. 그리고요. 우리 학교 직장입니다. 요게 하나님 내게 주신 2, 3, 5천 종족 현장이에요. 가정과 나와 학교와 직장 그리고 우리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나라. 그래서 지금 지금 적습니다. 포스트 잇 나눠 줬는데요. 포스트 잇 지금 좀 패스하세요. 자, 이거 포스트 이 이거 패스 없는 사람 패스 좀 하세요 선생님들도 지금 적으십니다 저, 제가 요걸로 체크합니다 오늘 요걸로 오늘 우리 초등부 출석 체크합니다 자요 위에다가 그 기, 자기 이름 적습니다 선생님들도 이름 적으세요 요거 보고 계속 기도할 겁니다 기도 아 기도 아니고 이름 자 음. 이제 다 마쳤어요 자 저기 선생님도 다 적어 주셔야 돼요. 자, 입 다물고 박수 한번 시작. 박수 두번 시작. 머리 위로 박수 한번 시작. 자, 여기다가 이름 적고 밑에 내가 기도하는 나라 적으세요. 내가 진짜 기도하고 있고 내가 가고 싶고 내가 아이이 나라는 정말 내가 가고 싶어. 정말 내가 선교하러 가고 싶어하는 나라 있어요. 없어? 네 호주 가고 싶잖아. 호주안 가고 싶어? 왜? 저번에 가고 싶다미. 안안안 갔어. 그러니까 호주 저거. 안적가 자주 갔어. 자. 자, 여기다가 나라 적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내가 이 나라에 관심을 두고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 여기에 모든 축복 몰아 오십니다. 내가 관심이 어디 있느냐? 랩넌트들 내가요, 인도네시아 관심 가지고 있잖아요. 인도네시아 만남을 주십니다. 전사님 미국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번 주에 계속 성교대에 기도하면서 미국 놓고 기도하는데 미국 성교사님들하고 만남 이루어졌죠. 미국 자료 찾으면서 하나의 은혜 주셨죠. 미국 나라 사람 만났어요. 그렇다니까요. 관심은 어디에 두느냐 중요합니다. 적었어요. 나라. 성함 적고. 자, 오늘 요거 적고. 요거를 한번 생각하고 성경협회 드리면 달라요 다릅니다 자 밑에 적습니다 밑에 전도대상자 적습니다 전도대상자 두 사람 적으세요 선생님들도 전도대상자 두 사람 적으세요 그리고 올 한해 전도할 겁니다 그 친구 중에 두명 내가 전도사님 어제 어떤 랩런트한테 미션 줬어요 미션 좋습니다. 어떤 미션 좋냐면, 그 친구가 친구 가정이 남녀호랑객교 믿어요. 남녀호랑객교 가면요. 제가 그 SGI에 가가 조사를 하고, 신학교 때 우리 동네에 SGI 있어요. 근데 그 가잖아요. 매일 모여서 기도합니다. 남녀호랑객교, 남녀호랑객교. 매일 모여서 기도해요. 진짜 그 갔는데 무서운 거예요. 무서, 무서워요. 전부 다 아픈 사람, 뭐, 뭐, 할머니, 할아버지, 뭐, 젊은 사람들까지도 와가지고 계속 남녀랑 기도합니다. 그럼 누가 역사할까요? 누가 역사한다고? 귀신 역사예요. 귀신 역사합니다. 귀신 역사하는데 그 집에, 그 집에 딸이 말을 잘 못해요. 그 집에 딸이 말을 잘 못해요. 영적인 거예요. 불안하대, 불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명 적었어요? 두 명. 적었습니까? 자, 결론. 박수 한번 시작. 그, 그래서 이번 주에 어, 기도할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부서에 다니고 있죠? 여러분들 부서가 어디죠? 초등부입니다. 여러분들 선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러면 초등부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도사님과 장로님, 교사들을 놓고 랩론을 놓고 기도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반에 예배를 안 나오는 친구가 있다 손들어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반에 예배 안 나오는 친구도 있어요. 박수 한번 시작. 여기 중요해요. 안 나오는 친구들 놓고 기도해야 돼. 고개 전도입니다. 누구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안 나오는 친구. 자 보세요. 하나님은 영원구원에 모든 관심과 초점 두고 계세요. 뭐에 두고 계신다고? 따라합니다. 영원구원.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은 누구냐? 따라합니다. 전도자. 따라합니다. 전도자. 자 전도자인데요. 자리 앉으세요. 자, 아까 전부터 전사님 얘기했죠. 남의 일에 너무 관심 가지지 말라 하는데 좀 돌아다니고 하면 안 돼요. 자, 1번 따라합니다. 기도합니다. 안 나오는 사람. 기도합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데 나를 축복하세요. 비밀입니다. 성공하는 비결. 자, 2번. 따라합니다. 전도 대상자. 따라합니다. 전도 대상자. 전도 대상자하고 선교지 두고 기도합니다. 요거 두 개는 항상 기도 속에 있어야 돼. 우리 렘넌트들 기도 속에 주나 전도대상자하고 선교지 요거 두 가지 꼭 기도해야 돼. 요게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섬이 쓰는 비밀이에요. 뭐 뭐가 비밀이라고요? 따라합니다. 전도대상자, 선교지. 그게 아빠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고 할머니일 수도 있어. 기도합니다. 어제 어떤 교사분이 고백하셨어요. 어떤 조카 조카 그 기도하시면서 양육하러 가셔야 됩니다. 어릴 때 어릴 때 한번 복음 듣고 한번 예배 오는 거는 평생 가요. 어릴 때 한번 한 거는. 그래서 저노대상자와 성교지 놓고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나랍니다. 교회. 우리 하나교회와 하나 알류티시. 이거 응답입니다. 그래서 요거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따라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구하라 했어요. 구하라. 성경에 보면 구하라 그랬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느냐고요? 성령, 성령 충만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4절. 집중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만 있습니다. 허리 펴고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 피곤하지 않는다 했어요. 오늘 요한만 악망하시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자빌리보서 4장 6절 7절 집중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뭐라 하신다고요? 이루신대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마지막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자 오늘 이번 주에 그 유치물 랩런트 다락방 하는데요. 우리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금향로를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담아 가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기도할 때 금향로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포스에 쓴거 헝금함에 넣습니다. 어디 넣으라고요? 헝금함에 넣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이전도 대상자라와 나라와 선교지를 맡깁니다 하는 마음으로 헌금합니다 알겠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사실 영적 비밀 영적 세계를 소유한 렘넌트로 보자를 초월하고 시공간 초월하는 237의 빛이 전달되어지는 그 예배가 우리를 통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헌금합니다 이드려지는 헌금 통하여 237나라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함께 다함께 428장 내용은 햇빛 비치니 찬양하시면서 헌금 그리고 기도 제목 지금 포스트에 넣으셔야 됩니다 2절 부릅니다 2절 지금 기도 제목 넣으세요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찬야합니다주기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기도 제목 영광 빛난 과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이게 내 기도 제목 다 넣으셨죠 네 선생님들도 다 넣으시고요 올해 올해 안으로 어, 우리 전도야 돼. 전도세상자입니다 우리 랩난트들 혹시 지금 다 바로 이부에 이어서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러 이렇게 했어요 자 오늘 나는 그 특별한 이유로 간다 손 들어보세요 PK들은 못가 왜냐면 부모님들 다 여기 있어 자 그 나는 간다 오늘 가야 되는 사람 아니 아니 능이 능이 예상 손 내려 너네 못가 너네 부모님 여기 계셔 자 선생님들은 반별로 이렇게 앉아가서 예배 드립니다 알겠죠 박수 한번 시작 박수 두번 시작 자그 반별로 아까 전도 세상자 뭐 썼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성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반별로 기도하시고 마치시면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우리 요거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3 7나라 오천종족에 어 아직도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빈 곳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 현장에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또 2부에 선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그 이삼칠 나라 현장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오늘 이부 선교 예배로 드려집니다. 하나님 선교를 가슴에 품고 나한 사람이. 이3 7나라 살리 지도자로 불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예배 시간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기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